초기의 동업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 놓지 않았다면 이후에 이게 동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업을 유지한 것입니다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저에게 DM으로 보내주신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저 말고도 부부 사이에 함께 동업을 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부부가 이혼할 때 이 동업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저뿐만 아니고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셨거든요. 맞아요. 우리 부부가 같이 뭐 일을 하면서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될지 오늘 사연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사연자분은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지 한 5년 차 되신 아내분이십니다. 그 결혼식을 하려고 다 준비도 했었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되게 심했잖아요. 결혼식은 미룬 채 함께 동거하면서 생활하는 누가 봐도 이제 두 사람이 부부라고 인정을 하고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공동생활을 유지해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내분이요.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셨다고 해요. 남편 이름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기는 한데 남편이 뭐 마케팅이라든지 회사 운영이라든지 뭐 직원 채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연자분보다는 조금 능숙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남편분은 사업자 명의를 내고 금전적으로 오고 갈 때 회계 업무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로 하고 아내분이 마케팅이라든지 직원 채용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업무를 지시할 것인지 이런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다 아내분이 이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연자분이 워낙에 능력이 출중하셔가지고 원래는 지점 하나로 운영하던 게 지점도 두 개가 되고 밑에 직원도 많아지고 사업이 크게 확장이 된 거죠. 그런데 남편분이 조금 성향이 이렇게 잘 되는 거는 다 내가 능력이 좋기 때문이야. 뭐 너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조금 자기중심적이고 거친 말도 많이 하고 이런 성향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이 남편분하고 일을 하면서 이게 신경과적으로도 많이 힘드셔서 공황이 오셔가지고 공황 약도 드시고 그럴 정도로 되게 안 좋으셨다고 해요. 그런 남편이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아, 나 너랑 안 맞는 것 같아. 이혼해! 하면서 이혼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업 다 열심히 키워놨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하는 게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헤어질 거면은 뭐 동업계약서라도 작성하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남편이 알았어 동업계약서 내가 그거 못 작성해 주겠냐 다 해낼 거야 할 거야 이렇게 하더니 막상 진짜로 계약서를 가져와서 계약서 쓰자 하면 뭘 했다고 동업계약서야. 너랑 나랑 동업이 아니지. 내가 사장인데 무슨 동업이야. 하면서 거절하고 선심 쓰듯이 그래 우리가 헤어지면 내가 너 그냥 직원으로 등록해서 계속 일할 수 있게는 해줄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이 궁금한 게 내가 5년에서 6년을 정말 전부 다 바쳐서 이 회사를 일궜는데 동업으로 인정받아서 이제 전체 사업 재산에 대해서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동업자로서 일을 하면서 그에 따른 소득을 이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법률적으로 다툼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업종을 불문하고 부부가 같이 영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업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 제일 안전한 건 동업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거예요.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 들어가고 인테리어가 얼마 들어가고 초기에 물건을 떼우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 5천만 원, 남편이 5천만 원 서로 똑같이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눈다.
이렇게 사업 초기의 동업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 놓지 않았다면 이후에 이게 동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업을 유지한 것입니다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서 하나의 그냥 공동체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너와 나의 이익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업의 수단보다는 이 경제적 이익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함께 힘쓰는 거다. 이렇게 되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이 조금 안타깝게도 동업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놓지 않았다면 동업이라고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동업재산 분배도 어렵고요. 집은 나한테 주고 앞으로도 지분만큼 나는 이익을 받아야 되겠어.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뭐 5년 동안 열심히 도와준 게 그냥 물거품 다 끝나버릴까요? 사실 또 그건 또 아니고요. 대신에 이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할 때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잘 자리 잡아서 두 개의 지점까지 운영할 정도가 됐다고 하면 남편 앞으로 뭐 가계 보증금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뭐 예금, 적금 혹은 부동산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혼인 기간이 5년으로 짧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배우자가 이만큼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건 내가 공동으로 이렇게나 열심히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뭐 회의록도 있을 거고 인사 채용한 기록도 있을 거고 마케팅 내가 어떻게 했는지 지시한 내역 같은 것도 다 확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재산 분할의 방법으로 그동안의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게 조금 속상하고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이혼할 거 생각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미리 좀 이렇게 알아두시고 부부가 뭔가 사업을 공동으로 하려고 한다 하면 안전하게 동업계약서는 미리 작성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동업계약서를 명확히 해놓아야 혹시 사업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외적으로 제3자한테 대항할 일이 생겼을 때 나도 이 회사의 공동 지분권자고 대표다 하고 대응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사람 사는데 어떻게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실 때 변호사님 저도 이게 궁금한데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똑같이 이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하면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가 궁금한 것들 공유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 주소나 혹은 제 인스타그램 여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사연 소개해드리고 솔루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